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밖에 나갔다 뒤질 뻔했어요, 여러분들. 서울이 36도까지 올라갔던데, 이게 사람 살수 있는 날씨인가요? 숨이 턱턱 막히는데 거기다 헬멧까지 뒤집었으니까 진짜 약간 그 머리가 핑 돌더라고요. 와, 진짜 날씨가 미친 것 같습니다. 나가지 마세요, 여러분들. 나가면 뒤져요. 나 뒤에요, 나 뒤. 예. 타지마 죽어가 아니라 나가지마 죽어요. 나죽이요, 나죽. 예. 아이고야. 너무 빡셌어요, 오늘 하루가, 여러분들. 미친 거 아니에요? 아니, 저녁에도 열대야가 계속되던데요? 너무 더워요. 예, 아니, 집은 당연히 에어컨을 지금 켜놨죠. 니마. 습한 게, 아, 그러니까 습한 것도 습한 건데, 와, 36도에는 제가 처음 타봐가지고. 그러니까 처음에 일단은 제가 일단 어제 좀 오랫동안 했어요. 간만에 만개 받아갖고. 아, 일단 만개 어제 싸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들. 근데 어제 만개 싸주셨다고 오늘 안 싸주실 거 아니잖아요, 그죠? 예. 저는 받아야만 해요. 예, 8월 달도 잘 해야죠. 안 그래요? 아이스크림 하나 가온나. 예. 아이스크림 주시면 뭘로 드릴까요? 응? 어떤 맛으로 드릴까요? 뭐든 아이스크림면 좋아. 근데 테트리스 반가 그것만 빼고 줘. 그런 맛 싫어해. 이것도 빙빙과 못지않게 근본 아이스크림. 옥수수바 그런 거 아직 안, 아, 없어? 예, 이것도 근본 아이스크림 진짜. 캔디바? 예. 이게 뭐야? 나온 지 40년 된 아이스크림. 캔디바라고? 근본이에요, 근본. 이거 85년생이네? 신스 85라고 돼 있는데 이거 근본 맞아요, 여러분들? 형보다 나이 많아요. 나보다 나이 많네? 형님이네, 형님 아이스크림이네. 형님 아이스크림 먹을게요. 샴푸 맛 나는데? 이거 샴푸 얼린 거예요, 여러분들? 샴푸 얼렸죠, 이거. 세제 맛 나는데? 섬유유연제 얼린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내 혀가 이상한가? 존나 거북한데? 샴푸 맛은 어떻게 알아? 샴푸를 먹었으니까, 예전에. 안에 있는 우유는 맛있네? 이번에 랄프가 아이스크림 한 2만 원어치인가 사왔지? 5만 원어치였어, 이게? 벌써 거의 다 먹은 거야? 미친 거 아니야? 와. 근데 그 중에 제일 마음에 들었던 게, 내가 내 스타일 아이스크림 말해줄게. 나 옥수수바 먹고 약간 내 인생이 달라졌어. 옥수수바 존나 맛있더라. 이제 저 아이스크림 다 먹으면 또 5만 원어치 사올 거거든요? 옥수수바 근본
그리고 메가톤? 메가톤 말고 빙빙바. 빙빙바 진짜 맛있었어. 빙빙바 역시 여러분들 말대로 끝에 있는 그 연유가 진짜 극락파트던데요. 형님 죄송하지만 철구형 공지에 나사 업버튼 홍보 한 번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나사 업버튼이 뭐예요? 아 어제 그 나 어제 그 거루형이 와갖고 1500개 싸고 싸가지고 니카님도 BJ 그거 해준 아 니카님 BJ 분이세요? 아 진짜요? 어떡하지? 예 시청자 수 제일 많이 찼을 때 그때 한번 또 해드릴 테니까 1000개만 더 쓰고 가시면 안 될까요? 부탁을 좀 드릴게요. 중복 투표가 가능해가지고 예 님들은 지금 막 크루 활동하고 막 스타크래프트 하고 막 그래가지고 별풍선 많이 받겠지만 저는 지금 솔방 하니까 너무 힘들어서 그래요. 좀만 부탁드릴게요. 날강도가 아니라 1000개만 더 쏘세요. 20분 남았대요. 아니 같은 BJ끼리 좀 그런 거 좀 해주면 좋잖아. 20분 남았어요? 네 12시까지 20분 딱 되기 전에 내가 진짜 5분 전에 진짜 홍보 야무지게 해드릴게요. 큰 손이신데 진짜 너무 먹고 살기 힘들어서요. 말씀이 없으시네. 투표를 많이 받으면 뭐 약간 좀 그 뭐 그런 게 있나? 그 조 같은 거 짜여질 때 좀 더 괜찮은 조로 가고 약간 그런 게 있나? 양아치냐고요? 예 맞아요. 저는 저한테 양아치라고 할지라도 돼지 새끼라고 할지라도 뭐라고 할지라도 저는 풍선 싸주는 사람이 최고예요. 최고. 니카니 아. 진짜 간절하다고요? 아 진짜요? 알겠어요. 그럼 여러분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800개만 더 받으면 안 될까요? 니카님한테? 예? 거루 형한테는 1500개 받았는데 맞잖아요. 예. 우리 니카님이 800개 더 싸주면 철구 공지 들어가갖고 그거 다 눌러주자. 인정? 인정받고 개추 주세요. 어제 거루 형 눌렀던 거 취소하는 거는 그거는 사람이 할 짓은 아니에요, 님들아. 예, 어제 하셨던 분들 제외하시고 안 하셨거나 그런 분들 오늘 방송 이제 또 들어오신 분들 오랜만에 들어오신 분들은 그렇게 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네. 만약 그렇게 해가지고 투표해 놓은 걸 빼면 아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그 지금 12시까지잖아 네. 11시 55분에 제가 진짜 가서 할 테니까 니카님 들어가시고 예 투표 조금이라도 올려드릴게요. 저도 예 감사해요. 니카님 들어가세요. 이게 BJ들 간에 오고 가는 정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인정? 니카니 거지입니다. 도와주세요 하시는데 저도 거지 새끼예요. 전 진짜 10거지예요. 10거지. 저 6월달까지는 그래도 거의 6월달까지는 40만개 받았는데 7월달 되니까 이게 진짜 사람 죽을 맛이에요. 정말. 예. 제가 더 거지니까 제 입장을 좀 생각을 해주세요. 니카님 꼭 밀어드리자 여러분들. 예. 들어가셔도 좋아요. 니카님 너무 감사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저 뭐야 오늘 그러니까 어제 좀 일찍이 아니죠? 어제 6시 넘게 하고 그러고 방송을 이제 오랜만에 껐어요. 끄고 그러고 이제 진짜 이틀 동안 미뤄왔잖아요. 원래 수요일 날 엔진 오일 이렇게 그러니까 걔가 이제 1000대 점검을 받고 2000km 타면은 2000km마다 엔진 오일 점검을 해야 돼요. 예. 그래가지고 이틀 동안 밀어놨다가 오늘 그냥 뭐 나가자 오늘은 무조건 나가자 라는 생각으로 일요일까지도 매장에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는데 뭐 준비물 이렇게 다 챙겨갔어요. 예, 이렇게 해가지고 쓱 챙겨갔고 예, 옷까지도 예, 진짜 깔맞춤 야무진데 오늘 전신샷을 못 찍었네. 이거 시계 안 맞는 거예요. 예, 이거 시계 안 맞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도착을 했죠. 도착하니까 와 완전 찜통 더위 그 잡채더만. 예 너무 힘들었어요. 이게 필이 개발이 돼야 돼.
헬멧 안에서 이렇게 뭔가 그 바람이 나올 수 있게끔 하는 그게 필요할 것 같아. 아무리 좋은 헬멧을 쓰고 에어로 다이나믹이니 뭐니 해가지고 바람이 들어와가지고 머리를 시원하게 해준다? 개소리고, 이런 더위에는 그저 예 진짜 에어컨 바람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되겠더라고. 이러고 나가서 갔는데 여기 키우는 강아지가 나를 엄청 좋아하더라고. 예. 3시간을 여기서 매장에서 있는데 아, 걔가 날 좋아 죽더라고 그냥 아주. 예. 2시간 쉬는데도 나 누워있는데도 다리 사이에 와가지고 있는데 강아지 그 행동 약간 뭐야 여러분들? 강아지가 어떤 행동을 하냐면 얘가 사람을 되게 좋아하는 건 알겠어. 근데 좋아하는데 내가 저기 이렇게 누워있잖아. 그럼 옆에 와가지고 항상 기대. 근데 난 자다가 얘를 내가 혹시라도 이제 저기 누워가지고 쉬다가 잠들어갖고 몸을 뒤척이거나 그래가지고 쟤를 칠까봐 무섭더라고. 그래가지고 좀만 얘야 좀만 가라 하면서 등을 살짝 미는데 갑자기 이빨을 시작하는 거야. 너무 착한데 와가지고 막 그때 자기를 건드는 건 싫어하고 그래가지고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너무 무서워 물릴까봐. 아 진짜로 왜 그런 행동을 하는 거야? 아 그리고 그 뭐야 그 의자 있는 이 부분 있잖아. 여기를 계속 핥어 바닥을. 바닥을 계속 핥으면서 앞발 막 핥으면서 계속 그러고 있더라고. 약간 정서불안인가 그게? 분리불안. 분리불안인지 정서불안인지 모르겠는데 또 얘는 또 나를 지키겠답시고 밖에 사람들 지나가는 게 다 보이잖아. 안에서 매장 안에서. 근데 또 사람 지나가면 으아! 나 죽일라 그래 사람들을. 근데 뭐 모르겠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가방 샀어요. 가방. 사이드백이 있는데 사이드백 요즘 떼놓고 다니니까 요거 얼마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 19만원 주고 사. 19만원 미친. 알리에서 이렇게 돼 있는 가방 사는데 5만원 밖에 안 하는데 3만원 내지 5만원 밖에 안 하는데 19만원 줬어 이 가방을. 샤발. 그러니까 담배 넣고 모자 넣고 뭐 민증 넣고 보조 배터리 넣고 그렇게 할 게 좀 필요하더라고. 네, 수납 공간이. 근데 이쁘긴 하잖아. 맞지? 이쁘긴 하잖아. 깔맞춤 하느라 이 가격이 사실 아니라는 걸 알지만 그래도 그냥 사버렸지. 이제 완전 오렌지맨으로 거듭나고 있어. 얘네 그 시그니처 컬러가 오렌지색이거든. 완전 이제 오렌지맨으로 이제 거듭나고 있습니다. 헬멧 되게 이쁘죠? 이거 80만원 넘어요. 88만원인가? 강서 번호판이냐고? 저기 매장 있는 데서 차 등록까지 다 해줬어. 전에도 얘기했지만 7월 1일 전까지 차를 뽑아야 그게 이제 100이 튜닝이 돼가지고 105dB 전까지는 이제 105dB 그 법률 지키려면 7월 1일 전까지 뽑았어야 됐던 거야. 그러니까 저는 애초에 저걸 살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그 배기 튜닝 법이 바뀌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7월 1일부터는 그냥 그러니까 검사하는 방식이 딱 그거예요. N단으로 나요. N단으로 놓고 확 당겨갖고 RPM이 올라가는 게 보이잖아요 계기판에. 근데 그게 5000RPM까지 딱 당겼을 때 1m 뒤에서 소음 측정을 딱 했을 때 105dB이 넘어가지 않으면은 기존에 20년 동안 있던 이 법 속에서는 통과가 가능했어. 예.
한 20년간 딱그 소음 규제에 맞출 수 있는 건데 7월 1일부터 95데시벨 이상으로 못 한다는 거야. 7월 1일부터. 그래가지고 이제 뭐 여러분들 막 할리 오토바이는 몰라도 할리는 알잖아. 할리 같은 애들은 소리가 너무 커요. 그래가지고 기존 데시벨이 105데시벨이 넘지 않는데 순정으로 해도 막 95데시벨이 막 넘어간 애들이 있는데 법률이 바뀌고 나니까는 차 등록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 오토바이 판도 지금 아주 그냥 난리 났다고 하더라고. 예. 근데 저는 다행히도 7월 1일 전에 예. 일주일 전에 그냥 아는 분 통해갖고 빠르게 절차 밟아갖고 7월 1일 전에 뽑은 거지. 그래서 번호판이 강서예요. 그 증을 줘요. 그 뭐였더라? 그 증이 뭐였지? 증 이름이? 그 있는데 뭐라 그러더라? 구조변경. 구변 서류라 그래. 그 서류가 있으면 나는 정식적으로 이 나라의 소음 규제에 맞춘 환경 검사를 끝냈다라는 어떤 그 증 같은 게 있어요. 그게 없으면은 나중에 이제 경찰이랑 구청이랑 같이 해가지고 이렇게 합동으로 콜라보로 이제 검사를 했을 때 105데시벨이 넘어가는지, 지금 이제 95데시벨이잖아. 95데시벨이 넘어가면은 7월 1일 이후로 나온 차들은 95데시벨 넘어가면 그때부터 이제 나라에서 벌금을 때려요. 어마어마한 벌금을. 그리고 원상복귀 해놓고 검사까지 마친 걸 증을 다시 받아야 돼. 발급받아야 돼. 만약에 이제 밖에 그냥 불법 구변해놓고 돌아다니다가 걸리면 뒤지는 거지. 벌금 때려맞고. 셀프 딸비헌터가 되는 거예요. 벌금 비싸요. 제가 알기로 100만 원 넘어가는 걸 알고 있는데. 10만 원이라는데요? 아, 10만 아니야. 아무튼 안 나가려고요. 이제 32도 이상 올라가는 날이다. 그럼 나 진짜 안 나가려고. 서울은 미쳤더만. 와, 신호 받고 있는데 옆에 버스 서 있으면은 버스 뒤편에 보면은 양쪽 사이드에 이렇게 망 같은 게 있어요. 그릴 같이 생긴 거. 거기서 막 뜨거운 열기 팍팍 뿜어져 나오는데 뒤지는 줄 알아 진짜. 한증막에 서 있는 듯. 어제 남은 고기 오늘 구워서 먹을까? 고기 존나 맛있던데. 어제 저 고기 꺼먹은 거 봤어요? 개맛있었는데 진짜. 어제 고기 꺼먹은 거 중에서 살치살 두 개 뜯어 먹고 그리고 부채살 하나 뜯어 먹었으니까 부채살 하나 맞지? 네, 부채살 하나, 삼겹살 어제 남은 거 하나에? 살치 세 개 사왔을 텐데. 살치 세 개 사왔어? 네. 그랬구만. 광고처럼 보였으면 너무 빨아재껴서. 빨아재낄 수밖에 없지 않았었나? 어제는 진짜 맛있었어요. 맛있는 걸 맛있다 그러지. 씨발 광고면 광고라고 얘기를 하겠지. 광고라고 얘기 안 했다가 나중에 광고인 것들 통나면은 뭐 이미지적으로 나락가고 이런 거는 이제 의미가 없어. 나는 그거보다 이미지가 안 좋기 때문에. 다만 이제 벌금 같은 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거지. 법을 위반했잖아. 아, 카페 올린 거 한번 봐. 너무 맛있어 보였다고. 어제 맛있긴 했지.
마이아를 미쳤다. 보면은 책상에 하나도 기름이 안 튀었어. 와, 안 맛있겠다. 아 맞다 여러분들 그 저 지금 철구 방송국 들어가가지고 니카님 댓글에다가 좋아요 좀 눌러줘. 8번째 있어요. 어 8번째 있다 그러네. 여기 들어가가지고 8번째 니칸? 여기 있다. 어, 요거 좀 좋아요 좀 누릅시다. 예. 저 문화생과 오늘 별풍선 1300개 싸준 사람이야, 여러분들. 뭐 무조건 좋아요 좀 눌러줘. 응? 추천 좀 해줘, 추천 좀. 안 할 거면 닥치고 있어. 뭘 하느냐 만 하느니 니칸이 싫느니 뭐 하느니 그 너의 개인적인 의견은 아무 의미 없어. 어 닥쳐. 짜치는 소리 하지 말고 뭐 해달라 그러면은 한 번이라도 가서 해줘라. 청개구리 새끼 마냥 그러지 말고 너도 누군가 남한테 도움받은 그 순간에 누가 분탕 치면 기분 좋겠냐? 그렇게 좀 살지 마 인생을. 나중에 다 카르마로 돌아와. 어. 좀 눌러줘, 여러분들. 자, 어. 진짜 속이 시원하다? 뭐가 속이 시원해? 그러니까 아프리카에 있는 그 뭔가 병신 같은 신념 가진 일부의 그 말 안 듣고 약간 금쪽이 같은 새끼들, 나이 처먹고도 내 쌍에서 금쪽이처럼 행동하는 새끼들. 그 새끼들 다 외로워서 그러는 거야. 어. 새끼들은 지 인생 안 풀리지. 거기다가 인방이라는 고상한 취미는 있지. 그 누구도 자기를 구제해 줄 수 없지.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성격이 꽉꽉 막혀가지고 내 쌍에서 그런 토크혼하는 괴물 같은 새끼들이랑 비슷한 부류로 발전하는 거예요. 전두엽 망가져가지고. 그런 새끼들이 또 치킨 이벤트 하는 거 보면은 또 환장하고 치킨 처먹으려고 개발악을 떨어. 쟤한테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에는 콧방귀도 안 끼고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 시청자라면 차라리 가가지고 한 번이라도 좀 눌러주겠다. 그래 좀 눌러줘 여러분들. 이런 거를 그냥 넘기지 말고 얼마나 간절하면 다른 BJ들 방 돌아다니면서 별풍선 쏘면 저거 투표해달라고 하겠냐. 좀 해줘라. 어? 여러분들 알겠지? 하면서 거루형 것도 해줘. 거루형도 어저께 1500개인가 쐈어. 어? 아무튼 뭐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이거 뭐야? 대도서관님 이혼했어? 헐. 발표했어? 네. 이게 뭐 서운했다거나 실망했다 이런 거 다 없어졌고 그냥 만나면은 그냥 웃기고 그냥 편하게 뭐 밥 먹을 수 있고 그냥 그런 사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네. 뭐 이거에 대해서 좀 뭐 얘기는 말씀드려야겠다 싶어서 네. 좀 오늘 같이 그래도 따로따로 얘기하는 것보다 같이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오늘 게스트로 왔어요. 맞습니다. 뭐 안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만나고 있었어요. 그 와가지고 저 이사 가는 집에도 놀러 오라고 했고 하와이는 안 간다고 했는데 혼자 왜 하와이에 간다고 하고 아니 무슨 일도 한다 당신은 하와이 가겠지. 아니 1년에 한 번씩 보내준다고 그랬잖아. 해. 아무튼 저희가 이제
좀 이런 소식을 네, 좀 이렇게 좀 뒤에 앉아. 좀 저기 얼굴 커 보이잖아. 어. 아, 네, 그래,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네. 한 선우님 고맙습니다. 네. 이런 소식을 또 할리우드 컨셉이라고? 어. 그냥 그런 것도 하고 넘어가는 게 맞지 않나? 저런 걸로 수근수근 거리지 말자. 내가 성숙한 척 하는 게 아니라 남의 이야기를 막 그래 이랬대 저랬대 하면서 막 그 얘기 많이 하는 거는 내 인생에 1도 도움 안 돼. 그냥 그랬나 보다 정보만 취합하고 그냥 넘어가면 돼. 어. 그지? 그리고 저 사람들도 이혼을 하면서 발표를 하면서 아 그냥 그랬구나 하고 넘어가 주길 바라니까 저렇게 같이 합방까지 했을걸? 어. 그럼 남 인생인데 뭐 내 인생만 잘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코트도 헤어질 때 저렇게 발표했잖아. 맞아요. 저도 서로 핸드폰으로 동영상 얼굴 찍으면서 잘가 안녕 이러면서 이러면서 영상 찍고 그러고 헤어졌죠. 예. 네. 잘한 것 같아.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아이고 우리 진현이님 고맙습니다. 100개 감사합니다. 진현이님 고맙습니다. 진현이님 뿐만 아니라요 다른 분들도 시청료라고 생각하시고 좀 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장 방송하면서 자괴감 드는 순간은요 오늘 같은 날이에요. 오늘의 후원왕 1등이 타비제이예요. 팬심이 없다는 겁니까? 예, 우스갯소리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쳐웃지 마세요. 예, 블랙드리는 수가 있으니까 쏠 거 아니면 입 닫으세요. 알겠죠 여러분들? 예,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1등이 지금 타비제이가 뭡니까? 예. 알겠죠? 왜 요즘 폰으로 결제가 안 돼? 모르겠어요. 요즘 뭐 그런 얘기 많이 하던데 폰으로 결제 시스템 거지 같다고. 예. 아 오늘은 밖에 나갔다 와가지고 잠깐 설잠 자고 그러고 방송을 킨 거라서 밖에 나갈 때 렌즈를 끼니까 그 렌즈 그대로 착용하고 있는 상태예요. 예. 자면서 렌즈 껴놓으면 안 좋긴 한데 귀찮아갖고 안 벗었음. 안 뺐음. 라쿠라쿠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어플을 원스토어에서 받아야 되나봐요. 그래서 그런가 본데. 아 나 배가 많이 고프네. 배가 너무 고프네. 생각해보니까 내가 어제 삼겹살이랑 소고기 먹고 그러고 나서 그 이후로 뭐 안 시켜 먹었는데 그러고 나가서 오렌지 주스 한 잔 때리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때리고 그리고 여기 청라에 청만장이라고 카페 하나 생겨갖고 집이랑 개가깝길래 2km밖에 안 걸리길래 거기 카페에 가서 아메리카노 한 잔에 2,000원밖에 안 하길래 그래서 아메리카노 먹고 먹을 때 그 던킨 도나스 안에 그 딸기잼 들어있는 거 겉에 파우더 발라진 거 그거 도나스 하나 먹고 그러고 나서 아무것도 안 먹었네요. 배고플만 하지. 예. 배고플만 하네. 내가 지금 배가 고픈 이유가 있네. 예. 근데 진짜 아무도 뭐 지금 뭐 시청료 같은 거 없는 거예요? 예.
휴대폰 수익 결제로 하나 본데 그거 인증번호 받을 때 자동으로 패스에 체크돼 있어서 일반 결제로 체크해야 결제돼. 들으셨죠? 예, 손 떠는 아저씨님 빨리 충전해 주시고. 안 되겠다. 도저히 이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 자, 호명하겠습니다. 너의 맹금류, 코트릉, 사이다. 100개씩 빨리 좀 싸주시고요. 리나 또 들어왔네. 리나도 좀 싸라. 안 되겠다. 내가 한 명 하면 이제 호명해야겠다. 큰일 났다, 이거. 아유, 방송 어떻게 하라고. 힘들어 죽겠는데. 예. 빨리 싸. 빨리 충전들 해. 은행 점검이래요. 은행 점검이야? 아, 30분까지? 30분 딱 지났을 때 쏘는 사람 명단 제가 딱 확인하겠습니다. 유튜브 수익도 있잖아 라고 하는데 유튜브 시청자도 있으니까 너 강퇴할까? W1313은? 네. 쏠 거 아니면 닥쳐. 리나가 또 100개를. 리나야 고마워. 리나도 재은이처럼 내가 저 술 한 잔 사주고 싶네. 아~ 라이프식 택배 일주일 부탁해요. 예. 손 떠나주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2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우리 카페맨. OTT 구독료 상납합니다. 아이고, 카페맨 오랜만이다. 너는 뭐야? 그 할리 정리하고 어? 졸업한다 할 거야. 내가 술 사주면 졸업당한다고 그렇게 음흉한 소리를 내? 여자애가? 너 나이도 먹을 만큼 먹은 애가 무슨 그런 허무맹랑한 소리를 하니? 그러고 나서 재은이 매일같이 들어와. 내가 술 사주면 그날 뭐 무슨 역사가 일어나는 줄 알아? 미친 거 아니야 너? 정말 미쳤네. 리나의 실망이다 너. 카페맨은 진짜 넌 저 뭐야 형이 뭐 하나 사줄게. 우리 단톡방에서 별풍선 가장 많이 쐈어. 저 카페맨이 지분이 제일 높아. 같이 바이크 타는 애들 중에서 제일 많이 쐈어. 코트야, 친구비 낼게 확인해줘. 친구비 낼게 확인해줘. 진현님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예. 아이고 우리 유찐이님 112 감사합니다. 유찐이님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나 형이 뭐 장갑 같은 거 하나 사줄게. 바이크 뽑으면 얘기해라. 바이크랑 딱 깔맞춤 해갖고 장갑 하나 사주마. 오는 게 있으면 가는 게 또 있고 그래야지. 아니 그 바이크 장갑. 1313 소비력도 없는데 거기다 성격까지 병신이야? 그렇다면은 우리 방송에서 내쫓아야겠네. 다음 주 10개 쪼개봤습니다 형님. 우리 트릉이 고맙다. 소비력도 없는데 지랄맞은 저런 인간이 아직도 방송을 본단 말이야? 한번 봐준다. 그래도 팬가입이 돼 있으니까. 높은 확률로 너는 애드벌룬으로 팬가입했겠지만 그래도 쌌다는 것에 한번 봐준다. 장마 깨졌어. 이제 한 번만 더 나를 공격한다? 넌 바로 그냥 블랙이야. 소비력? 난 주식에 돈 사용한다. 왜 자꾸 공짜로 나랑 소통하려고 그래. 버러지 새끼야 꺼져. 개병신 같은 새끼. 누가 물어봤냐 네 주식 하는지? 네가 주식을 하던 빠친코를 하건 내 할 바 아니야. 나대지마. 혜성님 고맙습니다. 커피 장려 형님들. 아이고 우리 우광방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000개 감사합니다. 어제 만개를 받으면 제가 생각한 게 있어요. 아
아직 덜 쥐어짰구나 내가. 어제도 되게 풍선 가지고 징징 겁나 징징징징 했거든요. 근데 징징징징 하니까 또 이게 만개가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아직 수분이 좀 남아있구나, 더 쥐어짜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결국 돌고 돌아 돌아오면 코트 방송이구나 라고 하는데 저는 지겨워요. 저는 사실 진짜 오늘 뭐 제가 너스레 떠는 게 아니라 제 방송을 졸업하고 뭔가 이거 이 새끼 성격이 마음에 안 들고 이 새끼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서 뭔가 나한테 맞는 다른 대체제를 찾기 위해서 다른 방송을 막 순회하고 결국은 나한테 돌아오는 사람들 있어요. 안 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진짜 개인적으로 기왕 떠나면은 영원히 떠나줬으면 좋겠다. 왜 이렇게 정없이 얘기를 하냐, 너한테 돌아오면 좋은 거 아니냐. 저한테 있었을 때 저에게 제가 필요로 하는 그런 시청자였을까라는 생각도 해봐요. 솔직한 말로 저 요즘 진짜 간절하거든요. 네, 만약에 다른 방송 막 순회하다가 나한테 맞는 방송은 결국 호트 방송밖에 없다 그러면 좀 아껴주세요. 이 방송을 제발 소비도 좀 하시고 제발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은 너무 수동적이고 너무 방임하고 방치하고 방관해요 BJ를. 그럼 나 혼자서 여러분들 재밌게 해드리고 즐겁게 해드린 게 아무런 보람도 없고 결국 현타밖에 안 와요. 방송에서 뭐 하지라는 생각이 자꾸 들고. 열심히 하고 자주 하길 바라고 오래 하길 바란다면 부탁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들. 네. 아, 오늘도 몇 시까지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시는 만큼 저도 베풀도록 할게요. 예, 알겠죠? 제가 살 빼면 떡상할 것 같다고요? 살 뺀다고 떡상하진 않죠. 예, 살 뺀다고 재미있어지는 것도 아니고 좀 많이 빠지긴 했어요. 간만에 저기 저 몸무게 저 체중계 좀 가지고 와볼까요? 몇 킬로인지 한번 보실래요? 107.95kg. 두 자릿수 가겠는데요? 살 많이 빠졌어요 여러분들. 이제 두 자릿수 간다. 딱 기다려봐. 다리에 상처 많은 거는 상남자라서요. 예. 네. 살 빼고 외화충 만들 거거든요. 네. 95kg 찍고 여친 만듭니다, 여러분들.
방아혈색소 검사 한번 해봐라 진심으로. 당치도 않는 소리 안 해. 비영신 꺼져 개새끼야. 저렇게 뭐 방구석 무슨 저 의료인 마냥 진단하고 청진기들이 되는 새끼들 이해가 안 감. 병신 새끼들. 건강정도사 하려면 지만 하면 되지 왜 남한테 강요해. 방구석 이국종들. 그러니까 짜증나. 저것도 하나의 가스라이팅이야. 아 왜 뭐라 그러세요 저한테? 왜 그러세요? 그러면은 아 다 너 생각해서 그러는 거지 이지랄해 싸가지 엄새끼가. 그 말 한마디로 나한테 스트레스 주는 게 더 오히려 나한테 안 좋은 건데. 5kg 정도는 많이 빠지긴 했다. 아니죠. 제가 진짜 그 여러분들 구글에 검색하면은 나 존나 기괴하게 나오는 공방에 찍힌 막 진짜 배 터지려고 하는 그 사진. 액체괴물 짤. 그때 제가 126kg인가? 120kg 넘었었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20kg가 빠진 거죠. 예. 네. 20kg 가까이 빠진 거죠. 한 18kg 빠진 거죠. 그때에 비해서. 상태 좀 할게요. 아, 꺼져. 아, 자꾸 남이 살 빠지는 거에 저주 퍼붓고 있어. 견제하나 비용신이 휴재 파악을 못하냐. 도대한 남새끼야. 외적으로 조금만 못 나면 아주 만만하게 봐 사람을. 애들이 약간 좀 그 남자들이 이상한 그런 게 있어요. 예, 제가 약간 남혐 있어요. 저 여혐보다 남혐이 더 심해요. 남자들이 질투 더 심하고 남자들이 더 영악하고 남자들이 더 뭔가 그런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예, 재수 없고 진짜 지들 잘생긴 줄 알고 자기 객관화 존나 안 돼가지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나는 방송에서 맨날 쳐맞으니까 자기객관화가 될 수밖에 없는데 자기객관화 안 돼 있는 인간들 보면은 밖에서 설문조사하면은 자기 잘생겼다 그러잖아. 상위 50% 될 것 같다 그러잖아. 상위 50% 이상이다. 상위 뭐 중간 이상이다. 뭐 30% 이상이다 그러면은 끄덕끄덕 하잖아. 싸대기를 때려버려. 근데 내가 그 영상에 댓글을 봤다? 내가 요즘 보여주잖아 그 영상 보면서 존나 막 빠개잖아. 근데 댓글에 욕일 줄 알았는데 약간 남자들끼리 서로 지켜주는 그런 느낌이었어. 어 아군이다 아군 이러면서 흔남들끼리 모여갖고 어 자존감 높은 모습 보기 좋은데 왜 저거 가지고 굳이 깔려고 그러지? 존나 인간들이 이중적이야. 어 생각 없이 남 조금 만만해 보이는 사람들은 그 더럽게 막 그렇게 까대쓰면서 막상 자기 이야기 같으니까 뭔가 거기에서 측은지심이 들었는지 연민이 들었는지 오히려 그 안에 영상 안에 댓글들은 어 자존감 높아 보이는 모습 보기 좋은디? 뭐 이러잖아. 어 나 그거 보고 진짜 역했어. 어 남자는 쓸데없이 자신감이 넘치고 여자는 쓸데없이 자신감이 별로 없다. 약간 이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 어 남자는 조금 과하고 여자는 너무 겸손하고 보통 그런 것 같음. 왜냐면 내 모습이랑 남의 모습이랑 빗대어 보거든 여자 같은 경우는. 그래가지고 진짜 주변에 이쁜 여자들 얼마나 많은데 나한테 이쁘다 그러지? 이러면서 나 하나도 안 이쁜데? 막 이러잖아.
쓸데없이 자존감이 낮아. 여자들은 외적으로. 근데 여자 버전 한번 보고 싶긴 하다. 그 영상. 나는 뭐 내 외모는 평균치 이상이다. 뭐 이런 거. 여자 버전 진짜 궁금하긴 하네. 제대로 된 여자를 만나봐. 제대로 된 여자의 가치는 무엇일까요? 제가 제대로 된 여자를 만났는데 제대로 된 여자들을 많이 떠나보냈을까요? 아니면 제대로 된 여자를 만나지 못해서 항상 얼마 안 사귀고 이별을 할까요? 예, 미스테리입니다. 근데 모든 그 결과론적으로 보면 형 30대는 도대체 어디서 여자를 만나야 해? 만날 건덕지가 없어. 여자를 만나야 되는 그 건덕지가 없다고. 번따를 하세요 차라리. 번따를 할 수 있는 어떤 자격 요건에 내가 도달하게 되면 그냥 나가가지고 그냥 시원하게 번따해. 고만 그 친구랑 같이 그렇게 하고 사귀는 경우 존나 많던데. 아 근데 동호회 같은 데서 여자 만나는 거는 진짜 비추임. 왜냐면은 남초이기 때문에 이 남초에서 여자가 들어오게 되면은 그 짤 있는데 동호회에 여자가 들어오게 되면은 앞에서 본 것 같아요. 여기 나오잖아. 동호회의 목적. 공장 3교대, 폰파리, 보험 설계사, 약품 도매 영업, 프리랜서, 무직, 동호회장, 등산로 입구에서 막걸리 집 운영, 할리 데이비슨 타고 다님, 간호조무사, 31살, 여왕벌, 레카. 남자들이 다 이 여자만 쫓아. 근데 이 여자는 존잘 훈남의 30살 남자를 만나길 원해. 그리고 간호조무사 친구, 방자 역할. 예. 이 짤이 레전드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나는 이거를 사실 진짜 굳게 맹신해. 알파메일 밑에 베타메일 있잖아. 여자들은 베타메일 앞에서 규칙을 내세우고 알파 앞에서 규칙을 내세우지 않아. 규칙을 깨. 알파 앞에서 규칙을 빼고 깨고 베타 앞에서 규칙을 내세워. 그게 여자야. 그래서 이거를 30대 되면은 남자들이 깨달아. 나중에는 30대 남자들이 이거를 깨닫고 알게 되면서 그냥 관심 있고 좀 괜찮아 보이면 쓱 찔러봐. 근데 별로 반응이 뜨뜻미지근해. 그럼 나한테 관심이 없다는 거잖아. 근데 거기다가 공들이고 싶어 하지 않는 거야. 아 별로야? 그럼 말어. 이러고 나 내 할 일 하는 거지. 그게 훨씬 더 현실적이거든. 그리고 나한테 다가오는 사람 있으면 안 맞고. 보통 그렇지. 남자의 인생에서 적어도 한 세 번 이상은 그래도 이성한테 먼저 호의적인 어떤 시그널이 온다고 나는 생각을 해. 나는 이미 그 세 번 다 날렸고 기회를. 나는 세 번 이상이긴 하지. 근데 뭐 어떻게 보면 방송적인 배경 때문에도 있을 수도 있고. 근데 그런 이제 그 기회가 왔을 때 남자들은 안 막지. 잘 옆에 누가 있지 않은 이상은. 그래서 이상형을 그냥 이제 이 여자가 나한테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물어보려면
보통 눈치 빠른 여자들은 자기한테 이상형 물어보면 나한테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 한번 찔러볼 만한 그런 여지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미 느껴.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아 승은 씨 이상형 지금 남자친구 있어요? 아니 없어요. 이상형이 어떻게 돼요? 라고 이 질문 두 개가 빌드업 돼갖고 세트로 가잖아. 남자친구 있어요? 이상형이 어떻게 돼요? 요 질문. 요 질문을 받는 여자 입장에서는 뭐야 이 새끼 나한테 관심 있나? 헐 뭐야. 이 두 가지 반응으로 나뉘는 거야. 근데 뭐야 이 새끼 나한테 관심 있냐?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승은 씨라면은 규칙을 내세우겠지. 아 저는 뭐 이런 사람이 좋아요. 저런 사람이 그 아니면 두루뭉실하게 저는 뭐 매력 있는 남자가 좋아요. 그러면서 되게 구체적이지 않게 뭔가 그 자리에 생각해가지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해. 그리고 이 남자가 나한테 이런 질문을 했다. 근데 약간 좀 여우 같은 여자들은 다르게 얘기를 하겠지. 아유 저한테 관심 있는 남자가 없어요. 이러면서 그것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플러팅일 수도 있겠다.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겠지. 아니 이 남자가 너무 매력 있다. 그러면은 남자친구 사귀고 싶다. 이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겠지. 호의적으로. 결론은 뭐냐? 여자가 먼저 관심 표현하지 않는 이상 굳이 여자한테 말 걸지 마세요. 그게 맞아. 혹시 설마? 하지만 그 설마가 일어날 일이 1도 없어. 하지 마 그냥. 말을 걸지를 말고 나한테 집중해. 그러다 보면은 열심히 살다 보면은 뭔가 언젠가는 그 한 번 정도 여자한테 먼저 이렇게 호의적으로 다가올게 되기도 하고 그래. 그게 내 자존감 지키는 일이야. 말을 걸지 마 여자한테. 그게 최고임. 예전에 그 웹툰 중에 진짜 유명한 거 있었잖아. 나도 만질 거야. 그거 뭔지 알지? 이거 고마워 다행이야라는 이거. 이짤. 고마워 다행이야라는 그 웹툰 안 보신 분들 계시면 나중에 방송 끝나고 나서 무료하실 때 한번 보세요. 굉장히 여러 가지 그 마음속에 심연의 감정들이 스멀스멀 올라와요. 내가 여지껏 인생을 살면서 여자에 대한 데이터가 약간 좀 어느 정도 공감이 갈 수도 있고 막 그런 내용이야. 근데 저것도 결국은 정말 나한테 잘해주고 정말 성심성의껏 정말 모든 그런 열정을 쏟아붓는 남자한테는 키스까지밖에 안 해줘. 그래서 항상 가슴에 손이 올라가려 그러면은 아 안 돼 이건 아닌 것 같아 막 이러면서 여자가 계속 빠꾸를 쳐. 그 남자는 항상 아쉬워갖고 집에 돌아가. 근데 그 여자한테 어느 날 갑자기 알파메일이 찾아와. 그래서 알파메일한테 본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바로 그냥 몸을 줘버려. 그래가지고 남자한테 이별을 통보하고 그 알파메일이랑 같이 있는 모습 보다가 남자가 헷가닥 돌아버려. 내용이 약간 그런 내용이야. 그래가지고 남자가 생각하기에 아 씨발 뭐지? 내가 얘한테 공들였던 시간, 노력, 돈, 시간 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네. 뭐지? 그냥 점마 앞에서 내 여자친구란 사람은 자기만이 가지고 있던 그런 모든 규칙을 다 내다 던진다고? 내던진다고? 와 씨발 세상 족같네. 그래가지고 미쳐갖고 거기다가 나도 만질 거야 하면서 여자한테 그렇게 달라들어. 그래가지고 알파메일한테 아마 뚜까 맞는 걸로 알고 있어.
존나 찌질하고 비루하고 막 진짜 모멸감 들고 남자 주인공 개불쌍해. 어. 그러니까 그거의 일환이야. 여자는 알파메일 앞에서 규칙을 깨버리고 베타메일 앞에서 규칙을 내세운다. 어. 그거의 일환이야. 본지 한참 돼갖고 정확한 내용은 기억 안 나는데 아무튼 그런 내용이야. 고마워 다행이야라는 그 단편 웹툰이 있어요. 예. 저거 한때 되게 유명했잖아. 근데 이거는 너무 여자를 나쁘게 만드는 얘기 같은데 사실 여자 입장에 생각을 해봐봐. 어? 비싼 화장품 사가지고 지 외모 가꾸지, 미용실 다니지, 비싼 속옷 입지, 뭐 어? 자기 꾸밀려고 뷰티 쪽으로 돈 존나 쓰는데 남자에 비해서. 그래서 나가는 돈이 많잖아 여자들은. 그래서 뭐 자기 관리도 하고 거기다가 핏 뭐 뭐냐 여자들 다니는 거 뭐 뭐지 그거 여러분들? 필라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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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런 것도 막 다니고 요가도 다니고 해가지고 자기 관리 존나 했는데 예. 자기 관리 일도 안 하는 남자 갑자기 와가지고 어 좋아한다 그러고 막 어 열정을 막 퍼부으면은 여자 입장에서 속으로 겉으론 당연히 얘기 막 못하지. 왜냐면 내가 진짜 나쁜 년 되는 것 같거든. 근데 겉 속으로는 그런 생각하지. 아 씨발 감히 네가 어 이딴 새끼가 나한테 번호 달라 그러네. 어 씨발 뭐지? 어 자존감 개 떨어져.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끼리끼리야. 결국은 끼리끼리야. 놓쳐서는 안 되는 여자는 결국은 답이 나오는 것 같다. 내가 이 얘기하면서 뭔가 해탈의 경지에 이르르는데 결국은 뭐냐 외적인 거 크게 많이 안 보고 내 내면을 봐주고 뭔가 나 자체를 되게 좋아해주는 그런 여자를 만나는 게 좋겠다. 예. 그죠? 근데 그런 맞춤형 성격인데 거기다가 외모까지 이쁘면 너무 금상첨화겠다. 다시는 그런 여자 놓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세요. 근데 그런 여자가 있어요. 덜어 있어요. 예. 오랜 기간 동안 사귀고 그러다 보면은 남자에 대한 어떤 그런 그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 사고방식 같은 것들이 딱 열리면서 예, 여자는 뭔가 마음이 딱 100% 딱 열리면은 그때부터는 진짜 남자를 많이 따르고 좋아하고 그러는 것 같아. 근데 그때 옆에 당장 있을 때는 모르지 남자들은. 이미 나는 정복을 했고 이미 나는 이 여자를 가졌는데 그러고 나면 이제 긴장감도 풀리고 예전 같지 않던 거지. 쥐고 있을 때는 모르는 거지. 헤어지고 나면은 갑자기 막 새벽에 문득문득 생각나지. 아 씨발 사랑했다 이러면서 혼자서. 그 남자들 그 지랄하는 거 존나 웃겨. 헤어졌던 그 여자친구 사진 가지고 있고 같이 컵 찍었던 커플 사진 같은 거 막 보안 폴더 같은 데 집어넣는 새끼들 있잖아. 나는 헤어지면 바로 지우거든 진짜 거짓말 아니라. 갤러리에서 이제 막 내리다가 같이 찍었던 사진 같은 게 있으면 문득문득 막 떠오르니까 그거 자체가 기분이 막 더러워. 그러니까 싫어서 헤어지고 이런 걸 다 떠나갖고 그 나는 지워. 같이 뭔가 그런 게 있으면은 옆에다가 저거 화살표 하는 새끼들 싹 다 블랙 때릴게. 나가 나가 이 개새끼야. 나가 꺼져. 꺼져 자적자 꺼져. 그런 거라고 보면 되지. 예.
열사라고 표현하는 새끼도 꺼져. 첫 단계 뭔 열사야, 병신아. 열사래, 미친 새끼.